약간 여기 안 그래도 당신님 한번 꼭 보고 싶었어. 아 저를요? 당신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떨까? 아 전 당연히 찍죠 아버지. 아이. 우리 사진 하나 찍어요. 한국에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인데. 아. 어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사진관인데. 네네. 네 복원 그죠? 뭐 증명 사진 그런 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사진 가져오거나 빛이 바랜 사진이나 그런 거죠. 예, 그런 예. 것들을 좀 이제 선명하게 좀 만들어준다거나. 같이 찍은 모습은 없는데 같이 있는 모습으로 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아. 한마디로 조금 사연이 있으신 그렇죠, 예. 아쉬움이 있는 저런 가족 사진을 그렇죠, 예. 이렇게 조금 좀 복원하거나 아, 이 사진가는 그런 네 예, 저희 좀 컨셉이 그런 쪽이에요. 여기 증명 사진도 찍으시고 네 예, 예. 증명 사진 찍은 걸 모니터를 양쪽에 놓고 옆에서 수정 작업을 바로 해요. 아, 그래서 메이크업을 새로 하고 다 지워주시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야 진짜 신기하다. 입꼬리 조금만 더 예. 어머나. 렌즈 봐주시고 하나. 아니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돼요? 네. 괜찮습니까? 아니 지금 취업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찍으신다고요? 예? 머리도 올리고 찍어야 했다고요. 저분은 근데 왜 저렇게 찍냐면 네. 헤어 합성이라는 걸 저희가 하거든요. 아 또 헤어도 합성을 해요? 저희가 알아서 컴퓨터로도 메이크업 다 해드리니까. 아니 그럼 옷도 안 입고 와도 여기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합성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저희 아는 분들은 다 세수도 안 하고 오세요. 아... 아니 취업 사진을 찍는데 양복을 안 입어도 되네? 아니 지금 그래서 여기 또 머리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지금 취업 사진 찍으시는 거 맞죠? 아니 저기 괜찮으시면은 저기 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뭐 무슨 사진 찍으러 오신 거예요? 취업 사진 찍었어요. 아 그래서 아 그 친구분이세요? 네 친구. 아 친구분도 좀 같이 예.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 아니 두 분이 머리를 위로 묶고 계시다가 지금 줘봐. 저 지금 저거 지금 취업사진이잖아요. 아니 지금 저대로 취업사진을 내면 이건 요즘 우리 개그맨 시험도 저렇게 사진 안 내요. 여기서 이제 골라서 메이크업 같은 걸 한 다음에 옷을 바꿔드리고 머리도 바꿔드리고 이렇게 근데 이 사진 중에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걸 취업사진으로 지금 옷을 또 이제 와, 근데 이게 입고 온 것 같으시네. 저 머리가 아픈 걸까요? 아, 이게 머리 또 헤어스타일. 수염장 스치는 거니까 단정한 많이 하신 포마 스타일. 와, 이거 지금 본인이에요? 와, 이거 지금 본인이에요? 아유 가세요. 하여튼 저기 또 저 취업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마음에 드셔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들어가세요. 가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 지난주에 좌화상 촬영을 해서 그거 찾으러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세팅만 해주시고 나가시면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아, 와, 어떠셨어요 그때 경험이?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팀장님이 나가시자마자 제가 엄청 울었어요. 이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다니 회사는 얼마 전에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좀 불쌍한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회사랑 일만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저 자신을 되게 홀대했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그러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청을 눌렀어요. 아, 뭐 그때 그 사진은 이제 오늘? 네. 아 그래요? 네. 아...
혹시 같이 봐도 될까요? 먼저 보시고 괜찮으시면 알려주세요. 바람처럼. 근데 아 진짜 마음 가는데 바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찍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셔터를 원하는 타이밍에 셔터를 누르는. 아 정말요? 네네. 좀 더 뒤로 가시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26살이요? 이런 시간을 처음 갖는 거죠. 그냥 올곧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어떻게 카메라에 담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또 오버웨어를 갖고 온 이유가 있죠? 네, 이게 소중한 학교인데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아 진짜요? 왜 못해요? 취미로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전공했고 전공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공했던 건데 뭔가 사연이 있나요? 몇 년 같이 했어요 오보에랑? 오보에랑? 네. 10년 동안 10년 같이 했어요? 인생에 첫이랑 반 정도는 네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셔터를 누르면 되는데요. 네. 한번 잠깐 들고 계시고 제가 세팅을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셔터를 누르면 돼요. 26년의 시간을 기억해요. 너무 즐기고 재밌어 했는데 기억, 좋은 추억, 기억으로 남기고 이걸 지금 해주고 싶어요. 꼭 남기고 싶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이제 좀 홀가분해졌어요? 네. 그때 왜 울었지? 라고 무슨 사진 찍으세요? 관심이 없는 거죠. 취업사진. 네, 아, 취업사진, 취업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오. 만 10년 기다가 다시 취업하려고. 아, 그럼 다시 이제 취업을 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야 정말. 지금 느낌 거의 지금 거의 신입사원이에요. 지금 신입사원. 아니 그 이제 취업을 다시 생각하시게 된 뭐 좀 예. 이제 아이들 현장에 나갔으니까 저도 제 입 있어야 되고. 아 예. 아이들한테 아 그래서 아니 그 말씀하신 김에 용주 씨처럼 결혼 때문에, 육아 때문에 경력이 좀 단절된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그런 거 할 기세는 안 되지만 네. 오랫동안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이 자신감도 잃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다시 내 입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취업이 된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예. 사진 보고 나러 오셨던 거예요? 네. 아, 무슨 사진? 저희 엄마 영정 사진. 아. 이 사진을 제가 보냈거든요. 예, 예. 이 사진은 사실 좀 많이 깨지고 오래돼서. 맞아요, 맞아요. 혹시 좀 이 사진을 이렇게 좀 복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네, 엄마 사진이 별로 없어서요. 결혼 사진 20년 전에 찍었던 거. 그게 저거든요. 아, 이. 네. 결혼하기, 결혼할 때. 그 사진밖에는 건질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 엄마 그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이세요. 아, 진짜요? 네, 생각났어. 무슨 생각이 좀 이렇게 살잖아요. 엄마가 좀 생각이 나죠. 아, 이게 또 복원을 하니까 이게 좀 사진이 훨씬 더 좀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니까 조금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좀 나시나 봐요. 그 실제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리셔가지고. 아, 아 지금 그러셔서 이제 한참 뚫어지게 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좀 어머님이 가끔 많이 그립거나 좀 보고 싶을 때는 좀 언제 좀 많이 그러세요? 김치 먹을 때. 왜요? 엄마가 거의 해주셨으니까. 아. 이제 결혼한 지 좀 됐는데, 김치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따라한다 하더라도. 네, 네. 그리고 아플 때. 아플 때 엄마가 이제 소고기 뭐 끓여주셨던 거. 예. 제가 그걸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훌륭할 것 같은데. 하... 아무도 안 끓여줄 때 이제 엄마 생각이 간절하죠. 혹시 어머님을 만나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정말요. 그냥 착한 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있던 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사랑했다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있는 그대로 엄마 얼굴 표정 어 좋아 잘했어 됐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요 어머니는 여름 휴가 맞아가지고 오셔왔기 때문에 진작부터 찍고 싶었는데 가족 사진이 시간 맞추고 막 이러기가 쉽지 않아서 파리에서 공부하고 헤어진다고 파리? 이별 파티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친구의 또 친구의 뭐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만났죠.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Oh, she looked very stylish at the time. But she still looked, of course, very stylish. But at that time, she was if it's possible, even more stylish she was. Oh, merci. 한 90%가 행복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한 10% 정도는 곧 멈출 우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있었냐면 여동생분이 자기 언니 촬영을 꼭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해서 예약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누드를 꼭 찍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했는데 촬영 당일날 알고 봤더니 자기 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아~ 다음 주면 절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언니의 그 아름다운 40대의 몸을 담고 싶다는 아~ 그 동생의 마음으로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촬영 당일날 촬영을 하는데 저는 40대 여인의 몸이 그렇게 예쁜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때 기억이 많이 나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잔상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네, 네. 하루 중에 계속 남아있고 촬영 있었던 그 시기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돼. 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가족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으로 아빠 영정 사진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맨날 찍고 있는 내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도 가족 사진 찍으러 오시는 노부부를 모시고 오시는 가족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오시면 그냥 찍어드려요. 그분들 그냥 영정 사진을. 그런 순간이 제일 사실 힘들죠. 맞지? 누나? 이렇게 원래 찍은 자체가 정사각형이잖아. 어, 어이구, 아,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회장님. 어서오세요. 아버지, 이거 봐. 이거. 예. 김현명 씨. 아버지, 이거.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사진 찍으러 오신 거. 영정사진 찍으려고. 영정사진이요? 예. 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 벌써 82세. 아이고 근데 이렇게 존경하셔요 아버지. 소가지가 없어서 그래도. 아이고 그러시지. 아이고 영정 사진 찍으시게. 예. 네. 아 그래서 머리에다 다 이렇게 정리정돈 하고 오셨고요. 조금. 아이고. 땀을 조금 식히셔요. 아버지 왜 갑자기 네. 왜 갑자기 영정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소식이 안 좋은 것 같아. 예? 네? 소식이 안 좋은 것 같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버지. 기침이 멈춰지지가 않고 너 목소리도 조금 이제 찢어지고 마음은 약간 넓지않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어이, 인간은 죽는데. 에이 아버지 아유 지금 100세 인생인데 뭐 아버지. 그렇다는 사람은 100세 인생인데 나는 옛날에 원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덥지. 이 뭐 기침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네. 전립선 암이래요. 소변을 못 넣어서 그랬더니 수술한다 그러고 수술 못하게 했거든. 근데 죽으면 식구도 고생 안 시키려고 산도 짜놓고 물자리도 파서 준비해놓고 좀 약간 수축고. 에이 아버지 뭐, 에이 그 도와할 수 있는데 그 뭘 그런 거를. 지금 나가 죽어서 새끼들한테 신세 안 질라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라도 신세 안 줄. 아 아버지 그건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내가 그게 오히려 더 아버지는 뭐 준비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강경화로 제가 있을 때 엄청 힘드시고 뭐 했는데 우리가 계속 아니다 병원 계속 다니시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그래도. 오래 살 때까지 살으셨어요. 병원에 계속 다니니까 자식들 못 알죠. 이게 아버지. 나는 이날까지 외상도 안 먹어보고 안 얻어보고 빌려보도 안 하고 나한테 신세 안 주고 살다. 아버지 그게 신세가 아니라니까. 가고 싶은 날 갈 공부를 그걸 이날 때까지. 아주 어느 게 재수가 좋은 날이군. 살던 것도 있고 당신님도 만나고. 아이. 넥타이 중간 맞죠? 아, 맞아. 잘 됐어. 잘 됐어. 예. 하나, 둘. 잠깐만. 됐어. 됐어. 이제 나오셔. 됐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예. 여기가 사진이네. 예. 우리 작은아버지. 아, 김소환 추기형님이 작은아버지세요? 이제 우리 큰아버지, 큰아버지. 오. 우리 아버지가 신부님이야. 나는 개성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아. 여기 와서 그 우리 신부님한테 입양이 돼가지고 아. 자라서 미어를 큰아버지 큰아버지 했었다고. 아 김수환 추기경님. 네. 아. 그래 나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들 좋은 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우리 안 그래도 당신님 한번 꼭 보고 싶었어. 아 저를요? 네. 당신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떨까? 아, 전 당연히 찍죠, 아버지. 아, 우리 사진 아니, 하나 찍어요. 네. 한국에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인데.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 제가 오늘 42살이요. 42살?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구나. 영명씨 잠깐 이리 와. 여기, 여기로. 회장님 사실... 옆에. 여기 회장님 여기 앉으시고. 네. 여기. 이게 폼이 더 좋아. 오케이. 그렇지. 좋아. 사실 저도 이제 그 코약 다니면 코약 다니면 아버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 그럼 당신의 뭐니까 그때 이게 근데 눈물이 언제 나오래. 자, 근데 이렇게 우리 이장님이 웃으시니까 그럼 우리 이장님이 웃으시니까 가슴이 침나시니까 그래도 당신같이 훌륭한 아들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영명 씨 테스트다, 테스트. 테스트 그냥. 잠깐만, 테스트. 조명을 이렇게 하고. 잠깐만 조금만 그대로 계셔요. 됐습니다. 나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이 아버지. 가기 이걸 주시고. 별 말씀이 아버지. 네. 부지런히 당신 소망 꼭 이루기 빕니다. 아유, 저는